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은요. 이거 되게 재밌는 소식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중국의 충칭, 중경이죠, 중경. 네. 아파트 사이에서 머리 없는 석각 불상이 나왔다라고 하는 경향신문의 기사인데요. 보시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보고 있어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그죠? 머리가 뚝 달려 잘려 있는데, 야, 근데 이렇게 큰 유적 위에다가 이렇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이 대륙의 기상도 대단하네요, 그죠? 어쨌든 문제는 중국 충칭시의 한 아파트 건물 사이에서 머리가 없는 대형 석각 불상이 발견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아파트 건물과 수풀에 가려있던 이 불상은 노후 아파트 단지 환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쨌든 매체의 소식에 따르면 최근 충칭시 난안 구의 한 아파트 사이에서 석각 불상이 발견됐다. 주변 건물들은 198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다. 그리고 최근 노후 아파트에 대한 환경 정리 과정에서 불상 모습이 드러났다. 그래서 이 불상은 바위에 새겨진 마의 석불로 마의 석불이라는 거는 그 뭐지 절벽에다가 이렇게 조각했다는 거죠. 우리나라 서산 마의 석 그 삼존불이 유명하죠. 그죠? 네. 머리는 절단된 상태이나 두 손을 모으고 앉아있는 하반신은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끼가 두껍게 껴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요 아파트를 CG로 지으면은 뭔가, 그죠? 그냥 무슨 뭐, 인디애나 존스에서 나오는 한 장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지금 이거 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석상이 하나가 아닌 것 같아요. 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끼와 숲풀 때문에 아무도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난안구 문물관리소가 문화재 전문가 현장을 고증한 결과 이 석각은 민국 시대래요. 그러니까 1912년에서 1949년 사이, 근대라고 해야 되나? 비교적 그저 최근이죠. 머리 부분은 1950년대에 훼손된 것으로 관측된다. 불상의 모습으로 볼 때 전통 불상보다는 근대 민간 신앙과 관리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상이 뭔가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불상은 중국 SNS 웨이보 웨이신을 통해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서 일부 누리꾼들은 이 불상 위 6층 아파트 건물이 있는 점에 주목해서 불상의 주민들을 지켜주었을 것이다. 아, 참. 근데 주민은 불상을 지키지 못했네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른 중앙일보에서는요. 중앙일보인가? 국제면에서는요. 이렇게 돼 있네요. 미스터리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그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불상 같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런데 보면 지금 여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중국 네티즌 사이에서는 현재 이 석각의 정체와 관련해서 논쟁이 뜨겁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미륵 불상으로 남송시대의 유물이다. 또는 1910년대 40년대까지 이곳에 절이 있었다. 그래서 석각 불상이다. 야 이거 그게 남송 유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야, 역시 중국은 땅이 넓으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네요. 그죠? 네. 절은 1987년 철거됐고 그 자리에 두 동의 9층짜리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래서 이곳에 오래 살았던 한 주민은 옛날에 많은 사람이 이곳에 찾아와 향을 사려고 했다. 그래서 민국 시기에 만들어졌고 석각의 특징으로 볼 때 불상은 아니라고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뭔가 제가 저는 이거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천왕상 있잖아요. 사천왕상이 저거잖아요. 이렇게 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무슨 누각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천왕상이 있어서 막 지켜준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이거 갑옷 입고 있고 이런 거 같은 이런 모습 무신적 모습 되게 크네요, 진짜 그죠? 여러분, 야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뭐 민국 시기에 만들어진 석각이란 판정을 받았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신앙과 관련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고, 1950년대에 훼손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석각에 대해서는 전문가 팀을 구성해서 보다 정밀한 조사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어느 시대 유물이고, 왜 만들었을까요? 그죠? 네, 이거 진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 그죠? 결과가. 재밌네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재밌는 소식을 하나 전해드렸고요. 또, 내일 또 더 재밌는 정보로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예, 안녕히 계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